여러분 안녕.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쉐이커즈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초코 시리얼, 하나는 미숫가루 시리얼, 하나는 초코 헤이즐넛 라떼. 이렇게 세 가지 맛을 준비했고요. 제가 다 하나하나씩 먹어봤는데 물에 타먹으면 솔직히 맛이 없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근데 쉐이커즈는 진짜 맛있었다. 진하고 달고 고소하고 커피 향도 가득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특히 저는 초코 맛이 제일 원픽이었습니다.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때 영양 성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제품은 당류 0.9g, 단백질 20g, 칼로리가 124칼로리예요. 평균 단백질 쉐이크 하면 200칼로리 정도는 되는데 124칼로리면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으로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리얼을 타먹으면 토핑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바빠서 밥을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이 토핑들이 많아서 든든하게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희 베노프에서 구독자님들께 10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쉐이커즈 한 통씩을 보내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왜 쉐이커즈를 먹어야 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 추첨을 통해서 쉐이커즈 한 통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쉐이커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오늘 말복인데요. 말복에는 닭이죠. 말복에는 엽닭이죠. 그래서 엽닭 준비했고요. 저번에 제가 오리지널 맛 시켰었거든요. 그때 너무 호되게 당해서 이번엔 덜매운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덜매운 맛. 오랜만이다. 다리. 덜매운맛 시키기가 확실히 낫다. 확실히 낫습니다. 덜매운맛이. 뼈 발라먹는게 일이긴 한데 이거대로 맛있어요. 닭도 크고 내가 원하던 맛이요. 매울 땐 쿨피스지. 제가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먹었거든요? 원래 술 먹으면 막 매운 거 먹고 음식 땡기잖아요. 그래서 먹방 전에 좀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숙취를 뿔 때 매운 거가 들어가야 된다. 빨간 게 들어가야 된다. 닭은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 빼고. 와, 안에 당면 깔려있는데 과연. 넓적 당면이 맛있습니다. 실 당면은 당면 먹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엽떡은 떡도 들어있으니까 엽떡도 즐길 수 있고 닭도 즐길 수 있고 너무 맛있어. 이 포슬포슬한 감자. 아 그래도 덜 매운맛 시켜도 맵긴 맵다. 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갈비인가 봐요. 저는 미진을 잘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말에는 무조건 몸보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다 못 먹었거든요? 이번은 좀 친해. 지금 당면만 남긴 남았거든요? 당면이 엄청 불어서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렇지만 한 입 정도는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닭갈비다. 마지막 감자. 닭은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준비한 후식은 코코로카라에서 황치즈 그리고 그린 모모 그리고 레몬 딜버터 준비했거든요. 코코로카라는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설레는데 황치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위에 치즈가 완전 가득 들어있고 계란 쿠키에 막 뭐가 막 잔뜩 들어있어. 깊게 퍼야 되나?
부드럽다. 짠맛보다는 단맛이 더 강한데? 꾸덕하고 엄청 강한 황치즈 맛은 아닌데 저는 이런 황치즈 초보자 분들이 먹으면 좋아할 맛이에요. 아주 맛있어. 과자 부분도 한번 먹어보자. 과자 제일 궁금해. 바삭거리는 거. 눅눅하다. 나 황치즈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재밌는 맛이다. 저 이거 진짜 추천할게요. 코코로카라에서 황치즈 구매하십시오. 너무 강하면 으악!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강하지도 않고 당 스파이크도 안 올 맛. 이거 반절 먹어봤으니까 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린모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복숭아 어쩔 건데. 맛있겠다. 우와. 단면은 이래요. 복숭아가 물복이에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맛있네. 이게 무슨 요거트 크림. 그리고 안에 사이사이에 복숭아가 다 껴있거든요? 구신니? 심지어 안에 바삭한 과자도 있어요. 이거 추천. 와, 복숭아 많이 넣어주셨네. 핑크야, 핑크. 비싼 돈 주고 사먹을 만하다. 요플레킹 먹는 것 같아요. 슈퍼백 아세요? 슈퍼백? 저는 레몬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위에 레몬 귀엽다. 우와, 바질이야 뭐야? 뭐야? 야, 완전 맛있어 이거. 야, 이거 다 맛있는데? 나 지금 챙겨 먹었어요. 다 맛있어 이거. 부드럽고 상큼하고. 와, 이걸 어떻게 맛 표현하냐? 레몬이 상큼한데 엄청 이런 상큼함이 아니라 우와, 이거 레몬인데? 고급진 레몬이다. 이거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황치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황치즈도 맛있고 그린모모도 맛있고 레몬 딜버터도 맛있어요. 예전에 티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레몬 딜버터 막 그런 유행 짤 돌았었잖아요.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어떡해,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 순이 못 정해. 반성하게 되는 맛이에요, 제가. 와, 맞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이 있었지. 나 왜 그동안 도넛만 먹고 프랜차이즈 케이크 먹고 너 왜 그랬어? 이 맛있는 디저트들 왜 안 먹었어? 왜 안 찾아서 안 먹었어? 시간이 없어서요? 국물이야. 원물도 씹히고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셔야지 이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매장 가서 맛이 엄청 다양했거든요. 맛있는 거 한번 골라서 드십시오. 바나나 푸딩? 그게 제일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오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 반점 핫하잖아요. 막차 탑승한 것 같긴 한데 홍콩 반점 짜장면이랑 탕수육 군만두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계란도 시켰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완숙일 것 같아. 이건 짜장면이 다 비볐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짝지근해. 저는 찍먹다랑 이렇게 찍어 먹을게요.
역시 찹쌀 탕수육. 만두도 여기다 찍어 먹겠습니다. 군만두. 나 곱빼기 시킬 걸 그랬다. 부득해. 듬뿍. 아주 쫀득해, 아주. 아니, 근데 이렇게 붙어있어요. 같이 먹으라는 거지? 아니, 몇 번 안 먹었는데 다 먹어봐. 콜라죠, 역시. 근데 이거 단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다. 조금 남았거든요? 마지막 양파가 엄청 달짝지근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테디베르 하우스에서 크루아상을 사왔는데요. 피스타치오 키나망 크루아상, 파스텔라 크루아상, 이거 도넛 크루아상 있는 거예요. 저 도넛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도넛 절대 사와. 잘 먹겠습니다. 크루아상을 F에 구운 지 별로 안 돼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먹고 도넛 크루아상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글레이드드가 발려있어. 빵 중에 저 크루아상 가장 좋아하는데 도넛이라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달도 달아. 위에 그냥 말 그대로 글레이즈도 달려있어서 달고 안에 크루아상이 버터의 그 녹진함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이거 당일에 먹으면 엄청 바삭거릴 것 같은데 하루 지났는데도 그래도 맛있네요? 두툼하네, 두툼해 아주. 여기 한창 웨이팅 맛집으로 유명했는데 왜 웨이팅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파리마켓에서 파는 크루아상이랑 달라요. 프랑스 파리보다 맛있는데요? 테디베르 하우스 크루아상은 별이 미쳤어. 이거 한번 반띵을 하고 싶은데 저 바닥이 무서워요. 그래도 반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미쳤다니까. 아, 반띵 해볼게. 와, 보이시죠? 와, 이거 등짝 스매싱 각이다. 플레인이 등가를 발휘하네. 튀긴 듯한 바삭함, 살아있는 결. 보이시죠? 결. 아랑 먹을 맛있다. 플레인은. 밑에 버터 보이시죠? 미쳤다니까? 낙엽가루 같아. 아까워서 먹어야 함. 알죠? 피스타치오. 요즘 유행하는 피스타치오 제가 사와봤습니다. 엄청 달 것 같잖아요. 많이 안 달고 위에 견과류가 있으니까 고소해요. 나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완전 바삭거리고 안에는 촉촉한 스타일.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아시죠? 이나망은 그만. 저는 엄청 달달한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버터 향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맛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고소한 맛이 강해서 그런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먹을만해요. 이건 또 견과류다 보니까 우유랑 잘 어울리네. 안은 되게 촉촉하다. 마지막 남은 카스테라 크루아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와, 미쳤다. 안에 크림이 들어있었어. 나 그것도 모르고 사온에 뒀는데 사하진 않았겠죠?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바삭거리지 않아도 안에 크림이 받쳐주니까 맛있어요. 이거는 두 번 사드세요. 두 번. 입이 덜어지는 게 단점이다.
마지막인데 되게 아쉬워. 해장은 넓고 맛있는 디저트들은 많다. 잘 먹었습니다.